18세기 조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의 오후, 갑작스런 전갈이 도착했다. 적군의 기습 공격, 다섯 개의 봉수에 불을 올려 적의 침입을 널리 알린다. 모든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조총과 화포 등 화기를 총동원한다. 수원 화성을 사이에 둔 물러설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왕조의 실학사상이 꽃을 피웠던 18세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성곽이 탄생했다. 총 5.7km의 성벽과 48개의 공격 및 방어시설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성곽. 바로 수원화성이다. 수원화성은 구조나 형태는 물론 미학과 실용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을 고루 갖춘 성곽이다. 화성은 기존의 성곽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축성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축성법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의 축성의 장점들, 가령 옹성과 치성의 장점들, 그리고 일본 축성의 장점들, 성벽을 기울싼 내용들, 거기에 더해서 서양의 과학기술까지 총체적으로 망라된 종합 완결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도시인 수원에 건설된 수원 화성. 그 배경에는 왕권 중심의 개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정치 이상이 담겨 있다. 수원 화성이 축성되기까지 전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된 건축 설계도 화성 성역의궤. 이 책 덕분에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에서는 복원된 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지 않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성역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완전성을 갖춘 복원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18세기에 만들어진 화성의 진정성과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화성 성역의궤를 토대로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기에 수원 화성은 성곽의 예술적 가치와 과학성을 모두 인정받은 것이다. 수원 화성을 침공한 적의 주된 무기는 화포다. 조총수와 궁수들은 여장의 몸을 숨기고 공격을 실시한다. 적의 공격 1순위는 나무로 된 성문. 화포 공격으로 성문에 불이 붙지만 성문 위에서 물을 쏟아내 불길을 잡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벽을 공격당하지만 벽돌로 만든 성벽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육탄전에서 화포 공격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축성 기술 또한 달라졌다. 수원 화성이 그 좋은 예다. 화성이 공성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곽보다 낮게 만들어진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바로 벽돌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돌과 벽돌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다. 재료 자체의 강도는 돌이 더 강하지만 화포의 공격을 받을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공격을 받은 석성은 주위의 돌들이 함께 무너지고 벽돌성은 공격받은 부분만 파손되기 때문이다.
도시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수원 화성. 네 개의 성문에는 담을 두르듯 한 겹 더 성벽을 쌓았다. 공격이 집중되는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성문 위에는 오성지라는 이름의 다섯 개의 구멍을 만들었다. 적의 공격으로 성문이 불에 탈 경우 물을 쏟아내는 시설로 18세기형 소화 시설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과학적인 설계를 검증받을 기회는 없었다. 18세기 말에 이 화성은 전근대와 근대적인 그런 발상이 다 집약되어 있는 성문인데요. 이 18세기 말 이후에는 전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 북쪽에서 오는 적이 있을지라도 서울 도성 이하를 수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축성 기술이 집약된 수원 화성. 다행히 성은 전투를 겪지 않았지만 건축 재료와 건물의 배치는 물론 작은 구멍 하나까지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수원 화성은 그 전투 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성문에 이어 측면의 성벽을 공격하는 적군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이 양쪽 치성에서 협공을 펼치기 때문에 적은 좀처럼 성에 접근할 수 없다. 수원화성 최고의 전투 요새인 공심돈. 공심돈의 전방위적 공격과 함께 기병들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성벽을 따라 뚫려있는 2,700여 개의 구멍들. 이 또한 공격과 방어를 위한 설계 중 하나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먼데서 접근해오는 적을 쏠 수 있는 원총원이라고 합니다. 원총원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가까이 접근해오고 있는 이 적을 타격할 수가 있는 이런 그래서 근총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삼각형에는 원총원이 두 개, 근총원이 하나씩 꼭 그 일정하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측면 공격 시설이 더해지면서 약 60호 가량의 교차 사격 범위가 생겼다. 이는 적의 성벽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조선의 성곽 중 유일하게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동북 공심돈. 벽돌로 쌓은 원통형 몸체에 수십여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군사시설이다. 이 망루죠. 일종의 망루라 군사들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방에 있는 그 적정을 정찰하고 또 여기서 수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망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선형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사방으로 뚫린 수십 개의 구멍에서 한꺼번에 포를 쏘며 공격할 수 있는 동북공심돈.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첨단 전투 요새다. 선진 축성 기술로 만들어진 수원 화성은 군사 시설이면서 미적인 요소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곽은 실용성과 더불어 많은 그 미학적인 그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근대적인 과학 기술과 그 당시에 상승하던 조선업의 문화적 역량이 표현된 그러한 건축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진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났다. 우리는 수원 화성을 무사히 지켜냈다. 기능적이면서 강하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지닌 성곽. 이곳이 바로 조선의 성곽 수원 화성이다.